많은 SF나 애니메이션에 도입된 세계관이 패러렐 월드이지만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패러렐 월드는 거의 무한하게 존재하고 그 모든 세계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선택을 한 자신은 현실에 존재한다. 이후의 인생을 좌우하는 운명의 순간이 있다. 만약 그때 다른 길로 간 경우에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것일까? 다른 선택을 한 자신이 패러렐 월드에서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연 평행세계는 존재하는가? 자신이 다른 결정을 내렸던 여러 세계는 절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물리학자 숀 캐롤이다. 캐롤 씨는 최근 저서 Something Deeply Hidden에서 이 주제를 취급하여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위 패러렐 월드는 시시각각 분기하여 동시병행적으로 파생하고 있다는 것이 퓨 에버렛이 제천한 다세계 해석이다. 캐롤은 이 다세계 해석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월드의 숫자가 유한인지 무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섯 개나 여섯 개라는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운명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한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에서 일어난 운명의 순간으로 다른 선택을 한 자신이 지금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르지만 그것은 상상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행세계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캐롤 씨의 이야기는 더 나아가 현상이 관측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초물리학적 세계관, 우주관에 이르고 있다. 전자이든 원자이든 다른 무엇이든 물체를 보기 전에 그것은 특정 장소에 없습니다 라고 캐롤은 MBC 방송 인터뷰에 응해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 관찰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이론은 상자 속에 있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의사를 가진 주체가 관찰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다세계 해석에서는 고양이가 살고 있는 세계도 고양이가 죽은 세계도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방의 책상에 지갑을 두면 다음 외출할 때까지 거기가 지갑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일 것이지만 반면 거기에 지갑이 없는 세상도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세계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캐롤만이 아니다. 고 스티븐 호킹 박사와 슈뢰딩거의 고양이의 어인 슈뢰딩거도 또한 수많은 평행세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킹은 빅뱅에 의해 무한대의 우주, 다원적 우주 멀티버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면히 연구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럼 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평행세계를 들여다보거나 혹은 몸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불행히도 캐롤 씨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미리 지적하고 있다. 패러렐 월드는 상호작용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넘는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가지고는 못 가더라도 정신이나 영혼만으로는 가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상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서 미래를 예지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